자, 우리 혜원이는 채점하고 이거 수업 들으세요. 채점 먼저 하시고. 그렇죠. 채점 먼저 하시고 수업 들으세요. 채점 끄고 채점 먼저 하시고. 자, 나머지 다 봐라 이제. 자, 7과 지금 0단계부터 처음부터 볼 거야.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어? 지금 채점한 거 너 뭐라고 써 있니? 야, 씨, 대답 안 해주냐? 그리고 위에 뭐라고 써 있니? 기본학습 2 보세요. 몇 쪽이야? 자, 이제 틀린 거 물어봅니다. 질문. 2번. 생략된 말을 고르라고 FB에서. 아니, 근데 네가 한번 해석을 해봐. 너 B 해석해봐. 두 번째 줄. Well, I'm not good at playing basketball. 해봐. 근데 너도 라고 물어봤잖아. 뒤에 뭐 생각됐어? 얘들아, 뭐 생각되냐? 너도 잘 못해가 생각됐겠죠? 이해되는데 어디서 해? 너유? 자, are you not good at playing basketball이 생각되겠죠? 오케이, 이해됐어? Are you not good at basketball 이게 생각되겠죠, 그쵸? 그 다음 C, C가 어딨어? A, B, C, C 뭐야? I think I am 이렇게 써있죠? 어, 내 생각에 나도 그래. 나도 그래가 뭔데? 나도 농구 잘 못하잖아. 그럼 I am 뒤에 뭐 생각되겠어? 딱 그래, 플레잉 베이스볼이 생각되겠지. 되게 좋은 문제인데, 2번. 대체 다 맞았죠? 별표쳐놔. 맞춰놔서 이거 좋은 문제입니다. 실제 시험 나오면 조금 당황할 수 있는데.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또 질문? 없어? 그럼 8번부터 물어볼까, 얘들아? 없으면 19번. 여기는 많이 없죠, 그죠? 28번. 아, 잘 모르겠다. 없어. 28번. 확실히 외우니까 좀 잘하네. 진우도 없니? 진우 6과 했어, 안 했어? 일요일 날 거야. 6과 했죠? 문제도 풀었죠? 일요일 날 문제도 풀어야 된다. 알았죠? 저기 문제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근데 문제 틀린 거 같이 봤니? 우리 영훈이? 그거 갖고 있어? 혹시 문제지? 지금 없어. 그거 갖고 있으면 같이 이제 좀 하긴 해야 되거든. 육과 우리 예전에 하긴 했는데 좀 까먹었잖아, 그지? 까먹었니? 아니면 기억 많이 나? 까먹었어. 까먹었어? 오케이. 육과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39번부터 물어봅시다. 아니, 54번부터 물어봅시다. 야, 이렇게 없냐? 다음이 뭐야? 내용이에요. 내용이에요. TF? 어, 질문. 1번 단보예요. 네? 1번 단보예요. 야, 네가 있잖아. 네가 여기 있잖아. 아, 나 저 답답한 새끼야. 와, 진짜. 내가 이 노예? 또! 질문! 이게 근데 다 저도 영어로 돼 있어서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잘 모르는 경우 있거든. 영훈이 없어? 다음 거 15번부터 질문. 18번. 18번 같이 봅시다. 18번 해석해 보세요. 제이슨의 꿈은? 제이슨의 꿈은 되는 것이다. So 그래서 거의 매일 연습을 한다. 맞아. 야, 박진우, 영훈이, 예찬이, 대답해라. 맞아. 고개 끄덕거리지 마. 맞아. 역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혜원이가 없다. 이렇게 분위기가 아무래도. 와, 이거 진짜 필요한데. 와, 저 되게 좋아. 2시간이야, 너 지금. 맞아요. 그래,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지.
매일 연습하는 거 맞잖아. 제이슨이 남자니까. 여자애는 뭐야? 미소래. 미소지. 얘는 뭘 못해? 얘도 라이딩 못하죠, 그죠? 그래서 계속 뭐 하라고 했어, 남자가? 제이슨이. 맞지? 일기 쓰라고 했죠? 다이어리 쓰라고 했죠? 자, 또? 21번. 21번 해서? 그렇지, 쿡스 발표 끝에 쿡스는 요리사라는 뜻입니다. 요리사 되길 원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대. 맞아? 아니죠, 누구한테 원하는 되는 거야? 푸드 스타일리스트. 안 들려. 푸드 스타일리스트. 그치, 푸드 스타일. 야, 요리사랑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다른 겁니다. 알았죠? 다른 거 맞아. 근데 비슷하잖아.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뭔데, 이봐. 맛은 존나 없어도 이쁘기만 꾸미는 게 푸드 스타일리스트야? 삼계탕을 끓이는데 맛은 드럽게 없어. 예쁘게 하는 게 푸드 스타일리스트. 나 잘 모르겠다. 근데 요리사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맛 틀렸어. 이거 F야? 야, 문자 이렇게 배우지 않네. 아무튼 또 다음 거 26. 30번 해서 몇몇 사람들은 커플을 내다보고 내다본 후에 직업을 선택한다. 맞아 얘들아? 네. 맞죠, 그죠? 누가 앞을 내다봤니? 3D 모델러. 아, 그 모델러 맞지? 맞나? 그죠? 그다음 업사이클링 디자이너, 그죠? 그 사람들. 또 37부터 없어?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그 다음이 뭐야, 얘들아? 문장 완성하기. 문장 완성하기? 아, 이것도 뭐 별로 없지 않을까? 자, 질문? 질문. 아, 미안한데 우리 여기까지 써나 그 해설 완료 크게 써주세요. 여기 앞까지 해설 완료 크게 한번 써주세요. 크게 써주세요. 해설 완료. 근데 11번 이런 거 문장 완성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 이거 외웠잖아요. 이제 잭은 생각합니다. It is Bincan to write about his Bincan. 뭐냐? 얘들아 뭐야 이거? It is 뭐야? 야, 다 일어나. 자, 일어나. 자, 다음 시험은 일체가 얘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지금 대답 못하는 사람 이거 안 해온 거거든? 다시 시키겠습니다. 7과 이거 그 리스닝 알았죠? 7과 본문이라 알았죠? 다음 거 플러스 지금 대답 못하는 걸 보니까 모르거든 지금. 아니면 존나 날 무시할 거야. 둘 중에 하나는 대가를 받아야 돼. 자, 대답하는 사람은 아낄 거야. 세 번 걸리면 무조건 시킬 겁니다. 자, 10번 대답, 11번 대답. 이리 있어. 뭐가 중요해? 제기 생각하는 게. 뭘 쓰는 게 중요해? 동기 당첨. 야, 예찬이 대답. 당첨. 야, 대답. 당첨 대답. 안 들려. 장점에 대해서 쓰는 게 지금 다 틀렸어. 이거 다 맞아서 틀렸어. 아, 다 틀렸어. 장점을 쓰는 게 되게 어렵다고 했는데 거기 위에서 저기 봐보세요. B 세 번째 B 보세요. Yes, I want to be 뭐가 되고 싶대? PE teacher가 되고 싶다 그랬죠? My hobby is watching sports game인데 but writing my strengths 뭘 쓰는 것이? 장점에서 대해서 쓰는 것이 is hard 어렵대. 이 B가 잭슨 맞아? W가 엄마잖아. 그죠? B가 잭 맞잖아.
장점을 쓰는 것이 어렵다. 시작. It is hard to write about his strengths. Yes. 그죠? 됐죠? 영원히 앉아. 영원히 앉으시고. 니네 하나씩 걸릴까? 지금 세 번 걸리면 탈락이야. 너도 마찬가지다. 네 명. 너 알았어? 몰랐지? 오케이. 아, 손. 동. 개. 멍. 아, 하나씩 걸렸다 지금. 손동개멍. 손동개멍 하나씩 걸렸다. 너가 개야? 너가 멍이고? 왜요? 어? 왜요? 개멍. 개멍 처음인가? 아, 그럼 동이도 처음인가 해도. 개멍 처음. 하나씩 걸렸어 지금. 세 개 걸리면 친구가 이거 리스닝 다시 의미합니다. 자, 또 질문. 14번. 14번입니다. 해서. 제게 뭐 중 하나는 그가 굿 빈칸이 되는 거야. 맞죠? 너 지금 뭐가 되고 싶어? 이 내용을 남겨야 돼. 내가 항상 강조하잖아. 그러면 읽을 필요가 없잖아. 진짜. 오케이. 처음 걸렸어. 야, 뭐? 뭐? 어? 푸드 스타일리스트 맞죠 이거? 아니 맞죠 아니 PE 티처 너무 걸렸어 멍 걸렸어 넌 뭐야? PE 티처 PE 티처 그렇지 아니 맞죠 아까 최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존나 답답하네 다시 해보세요 야 내용 말 암기시키는 게 내용을 암기시 오늘 리스닝 그렇죠 다 했으면 좋겠지 그럼 우리 수업도 했는데 오늘 리스닝이야? 저 그때 빠져가지고 그 누가 빠져요? 개멍청 하세요 개 손들어 개 멍 손들어 보세요 청 그래서 제게 뭐는 14번 그 제게 뭐는 너 손 장점은 어? 장점이라고? 드림 굳이 꿈이지 개 이상이 들렸어 저 이렇게 장점이 PE 티처가 되는 거야? 그러네 존나 어이없는데 너의 장점은 가수가 되는 거야? 그, 오케이 이거 세 개 걸리면 무조건 하는 거 알았죠? 네 저게 네? 스트렌스라고 써있어 너무 귀여워 제게 스트렝스가 He is good PE 티처야? 그럼 PE 티처가 틀렸네 근데 PE 티처도 두 글자잖아요 근데 한 칸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PE 티처가 아니네 그러면 이 개리식이야 야 PE 티처 누구야? 손 누구야? 아까 너가 그랬지? 아니, 너가? 너 잘 좋아해 오케이! 그랬어 예, 그랬어 오케이, 이제 꿈 물어보지 않았어 스트렉스 맞고 스트렉스 맞았어 오케이, 손 맞았어 손 맞았어 네, 맞았어 세 개 걸리면 다음 시간에 내일 와서 하는 겁니다 알았죠? 내일 와서 하는 거야 대답도 안 해주고 이거 없어 기억도 못하고 그러면 스트렉스 야, 제게 지금 장점 빨리 뭐야? 빨리 찾아 제게 장점이 뭐야? 베이스볼을 잘하는 거잖아. 어? 베이스볼 잘하는 거잖아. 아, 좋았습니다. 도우미 하나 잘했어. 니 몰랐지, 셋이? 알았는데 왜 대답 못해? 영훈이, 몰랐지? 근데 이거 베이스볼 맞아요. 그럼 다음 뭐야? 베이스볼. 어? 리스너 아니에요. 리스너. 리스너. 마지막에 잘 들어준 거 아, you're good at listening to people 아니 근데 잘하는 게 베이스볼도 있고 리스닝도 있는데 굿 빈칸이라 굿 베이스볼 플레이어 한자니까 그러네 그러면 한자니까 리스너가 맞다 써보세요. 이게 문제 이거 좀 좋다. 별표처럼 14번 별표. 14번 별표. 리스너가 맞습니다. 맞네. 아 이거 근데 문제 좋은 거 많다. 리스너가 맞습니다. 잘했어. 별표처럼 보세요. 맞죠? 그 리스너. 근데 얘가 잘하는 거 몇 개 있어? 베이스볼하고. 리스너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어?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 잘 듣는 거? 그건 리스너지. 아니 그러니까 일하는 거. 아 work well with other people? 아 그럼 워커도 되네 굿 워커 굿 워커도 되네 오케이 okay.
오케이 좋았습니다. 또 질문. 내가 질문 잘했다 이거. 왜 무서워서 질문 못하겠어? 이럴까봐? 빨리 해라. 내가 지금 나나치기 한다 했을게다. 빨리 해. 야 소원 빨리 해. 괜찮은데 그래. 약해. 질문. 멍. 청. 넌 2로 하자 2. 손 개몽충이. 또 뭐? 20번 봅시다. 영원이가 질문한 거니까 진짜 어려운 거 같아. 영원아 해석해보세요. 미소는? 리슨의 조언을 따를 것이다. 따를 것이다. 그리고 여기 봐라. 그리고 여기 봐라. 너 그리고 미소 뭐 시작할 거야? 다음 주 죽여. 너 무조건 다. 너 청이야? 너 어디서 뭐 할 거냐? 기피만 나와. 스타 2니까 Keep others. 잘했습니다. 너 당첨. 다시 외워. 알았죠? 너 어차피 외울 거 같네. 네. 아씨, 운 좋은 새끼. 와 존나 짜증나 이 새끼. 너도 곧 당첨이다 이제. 그럼 뭐야? Start to keep a diary 맞죠? 그죠? 답 맞아? 내가 지금 답이 없어 얘들아. 답 맞아? 오케이 또? 27. 35. 아니 니네 내가 보니까 질문을 너무 안 해. 왜냐면 내가 화법방도 똑같이 하잖아. 근데 분명히 어려운 게 있거든. 되게 어렵고 아 이거 분명히 몰랐을 텐데 근데 니네 질문 안 한다. 창피해. 좀 해라. 질문해. 41번. 41번. 그렇지, 지효가 질문 잘하네. 41번 보세요. 지효 해석해보세요. 지혜가 데이터를 모은 뒤에 그녀는 빈칸을 했대. 여기 봐라. 뭐 했어? 나봐. 뭐 했어? 데이터 모은 뒤에. 야, 일단 지혜는 뭐 하는 새끼야? 맞나? 오케이, 7과 본문도 다 통한 게 아닙니다. 7과 본문 통한 게... 어 어디 봐 어디 봐 야 여기 야 야 야 여기 봐 자 GM 뭔 걸렸어 누구냐 멍 넌 7과 본문 넌 7과 리슨 오케이 GM 뭐 하는 사람이야 빅데이터 그리고 모은 다음 뭐 했어 분석했어 분석해야지 분석하다가 이거 뭐야 오케이 앉아 야 똥충이 아 개멍청인가? 개멍청 지혜 뭐 하는 사람이라고? 빅데이터 그래서 이거는 다 41번 어떻게 해야 돼? After 지혜 collected data, she analyzed 일이 있어야 돼요? It to decide 뭐 하기 위해서 가장 너 대답 가장 useful night walking 맞아? 알고지 어? most useful night walking 빈칸이 띠가 두 개밖에 없어 이렇게 이럴 거야? 안 때려 most useful 뭐야 얘들아? 루치가 정답이죠? 오케이 아 근데 이건 좀 애매하긴 하다 또 질문 와 이렇게 하니까 애들 열심히 하네 와 진짜 와 진짜 한 번 더 외우기 싫어갖고 이런 새끼들 진짜 진짜 너무하네 정말 영훈이 아직 몰라 나 이거 시킬 거야 그리고 너네 둘은 오늘 이거 받아가라 6과 문제 받아가자 알았죠? 또 오세요 주면 없어 명단기 풀었냐 안 풀었냐 어? 명단기 안 풀었어 숙제 먼저 드릴게요 됐어. 다 앉아도 됐다. 셋다. 야, 영훈이 몇 쪽이야? 97. 97도 어디까지 해야 돼? 몇 단계? 끝까지 해야지, 2단계. 115도 쪽. 115도 쪽.
그 다음에 아까 거기 미안한데 해설 알려 써주세요. 크게 써요, 크게. 다 써줍니다.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 갖고 오세요. 왜냐면 8과 있잖아. 8과 문법이 없어서 9학 같은 경우는 좀 프린트 나눠줬다며. 갖고 오세요. 다 갖고 와. 너네는 뭐 프린트 나눠준 거 없어? 갖고 와 그냥. 학교 프린트. 알았죠? 그 다음에 봉원은 잘 들어. 봉원은 6과 문제 풀기. 근데 너네 여기 안에 이 문제 안에 듣기가 있어, 얘들아. 그럼 듣기는 빼야 되는 거야? 알았죠? 니는 그것만 들어가잖아. 본문만 들어가잖아. 그쵸? 문법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갈 것 같은데 문법 안 들어? 그냥 풀어와, 문법 어차피 풀어와. 내가 볼 때는 8과 문법이 안 들어가고 6과 문법 들어갈 것 같아. 본문에 있는 문법 들어갈 것 같아. 그리고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얼마 없죠? 하나 더 내드립니다. 8과 오늘 시험 뭐였어? 어? 팔과통이야?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팔과통 볼 때 요거 워크북 활용해서 하라고. 그럼 숙제랑 같이 하는 거잖아. 외우는 거랑 같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따로 할 필요 없잖아. 워크북 하면서 하세요. 팔과 워크북 안녕하세요. 팔과 워크북. 근데 파트 1, 2, 6은 뺍시다. 맞죠? 저번에 잠깐 쉬었다 합시다. 다음 시험은